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1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광주의 민주항쟁이 일어난 5.18 민주항쟁의 날인데 전라남도 도청광장 앞에서 5.18 항쟁이 불도화선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민주항쟁이 일어난 날이 되겠는데 그러한 도화선 마냥 용인의 처인구 원삼SK 하이닉스 반도체 126만 평이 개발되는 이 현장도 이제 투자처로서 또 상전 벽해 천지가 개벽될 수 있는 용인 원삼SK 하이닉스 원삼면 지역에 개발되는 현장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신 데는 보계 원삼로 이 4차선 도로가 2차선 도로가 앞으로 4차선 6차선으로 확장될 도로가 되면서 원삼 SK 하이닉스 진입로로 해서 이게 아주 그 많은 교통량과 또 통행로가 될 것을 확신을 하면서 오늘 이 맑은 날씨에 원삼 SK 하이닉스 보계 원삼로를 통해서 중릉리까지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는지 그 현장을 한번 직접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계 원삼로 지금 보시는 이 도로는 4차선이고 17번 도로에서 원삼 SK 하이닉스로 가는 가장 기본적인 길이 되겠고 이 도로가 앞으로 1년 후면은 엄청난 교통량이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계 원삼로를 지나서 SK 하이닉스 126만 평이 개발되는 그 현장을 생생하게 촬영을 해서 아하, 원삼면 SK 하이닉스가 2024년 5월 18일 현재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저의 동영상을 통해서 피부적으로 직접적으로 한번 느껴보시면은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확신이 됩니다. 자, 여기 4층 건물이 새로 지었습니다. 4층 건물이 새로 지었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원삼 SK 하이닉스 126만 평 개발 현장이 이제 앞에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126만 평이 개발되는 수용 현장이 되겠고 오른쪽에는 저렇게 펜스가 쭉 져 있고 앞에 정면을 한번 보십시오. 정면에 저렇게 개발되는 현장의 모습, 2024년 5월 18일의 현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현재의 모습을 가로질러서 이제 쭉 저기 북문에서 이게 이제 남문으로 가는 길, 쉽게 말해서 가재원리 쪽에서 독성리를 거쳐서 여기 고당리를 거쳐서 중릉리까지 가는 남북으로 횡단하는 이 원삼 SK 하이닉스가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는 원삼 SK 하이닉스의 개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임시 도로가 개설이 됐는데 이 임시 도로가 엄청나게 지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생생한 현장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저거 왼쪽에 보시면 펜스가 엄청나게 쳐져 있고요. 자, 이런 공사 현장을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원삼면 고당리 쪽에 지금 개발되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이쪽에 오른쪽에 가면은 이제 원삼 면사무소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겠고요. 왼쪽은 본격적인 126만 평의 개발 현장이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왼쪽이 전부 개발되는 현장, 원삼 SK 개발 현장,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직접 확인을 하셔서 투자처를 어디로 결정을 할 것이냐. 모든 투자처는 동서남북문, 그러니까 출입문이 있는 쪽으로 해서 개발이 되면은 그만큼 부가가치가 많은 것이 바로 이쪽 지역입니다. 자, 왼쪽에 126만 평이 개발되는 개발 현장을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눈에 보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은 원산 면 소재지로 들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쪽은 수용이 드는 땅들이기 때문에 전부가 앞으로 철거가 돼서 철거가 되면은 새로운 그러한 원삼 SK 하이닉스의 개발 모습이 나온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월 18일 토요일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이렇게 차량 통행이 있는 것을 보면은 앞으로 여기에 3, 4개월 후면은 엄청난, 그리고 내년쯤이 되면은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으로서 혼잡될 예상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 되겠으니까 한번 1년 후에 다시 한번 비교 분석을 해서 저희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또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 언덕에 큰 현수막이 보이네요. 자, 저기는 어디서 빠른 작업 차량 말고 안전작업 차량하자 하는 현수막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안성 이동 쪽으로 가는 이 도로가 벌써부터 지금 밀리고 있는 이 도로를 여러분들께서 잘 봐놓으시면은 앞으로 원삼면을 이해하고 원삼 SK의 개발이 어떠한 그 식으로 개발이 진행되는지를 잘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에 정면으로 쭉 가면은 안성 쪽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고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빠지면은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쪽으로 빠지는 새로운 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새로운 노타리가 나와 있습니다. 노타리가 나와 있고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동을 거쳐서 세종 포천 고속도로로 가는 도로가 되겠고요. 우리는 안성 방향으로, 쉽게 말해서 우리는 원삼 SK하이닉스 북문에서 남문 쪽으로 향하는, 바로 남과 북을 지금 우리가 횡단하는 이 도로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왼쪽을 한번 보세요. 저렇게 지금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포크레인이 공사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을 직접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26만 평이 얼마만큼 개발의 면적이 넓은지, 아까 처음에 출발할 때 거기가 북문 쪽입니다. 북문 쪽인데 우리는 지금 이제 안성 방향으로 가는 남문 중릉리 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데 좌우가 전부가 원삼 SK 하이닉스 126만 평이 개발되는 개발의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왼쪽은 4개의 펩 공장이 들어서는 펩 공장 4개 가운데서 1개 공장이 2025년, 그러니까 내년 3월입니다. 1개의 펩 공장이 건설되는 현장이 바로 왼쪽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은 이제 완충 녹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도로가 이제 앞으로 이게 확정된 도로가 아니라 원삼 SK 하이닉스 126만 평을 원활하게 개발하기 위한 임시 도로고, 이 도로를 통해서 앞으로 원삼 SK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지금 공사의 현장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실 겁니다. 자, 지금 종전에 용인 축구센터라는 게 있었죠. 축구센터도 이제는 다 없어지고, 자, 저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저 산이 고압선이 쭉 있고 돼 있고, 저쪽에는 세종포천간 고속도로가 보이고 있는데, 자, 세종포천 고속도로는 다음에 더 상세하게 촬영을 하기로 하고요. 자, 지금 우리는 원삼 SK하이닉스 126만 평이 개발되는 북과 남으로 연결하는 그런 횡단 임시 도로를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저 앞에도 엄청난 개발 현장이 지금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자, 여러분들 앞에 보시죠. 토요일 날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원삼 SK하이닉스 개발 현장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앞으로 10여 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을 잘 분석하시고 여러분들께서 평가를 하신다고 한다면은 진짜 대한민국의 최고 투자처는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주변 개발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연구소에서는 용인 원삼 SK하이닉스를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기 지금 보시는 지역은 투자처가 아니죠. 126만 평이 개발되는 원삼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그 개발지역 범위를 벗어나서 주변에 어떠한 데가 과연 투자가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을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캐치를 할 수 있으신 분은 아주 유능하신 분이 될 거고,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도 그렇구나, 공사 현장이네 이렇게 하신 분은 투자를 하셔도 부자가 안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연구소에서 여러분들이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 또는 용인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에 있는 저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아는 데까지 여러분들에게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고, 지금 좌우가 전부 하얀색 펜스로 쳐져 있어 가지고 개발 현장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게끔 이렇게 해놨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원삼 SK하이닉스 자 개발 현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렇게 엄청나게 산을 까 내려가면서 대규모적인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 현장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직접 보고 계신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자 여기 개발되는 현장의 모습, 우리 민족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개발 현장입니다. 126만 평이 개발된다는 것은 대규모적인 그러한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산업이 하루빨리 완성이 되고 토목공사 또 팩공장이 완성이 돼서 세계적인 반도체 공장이 되기만을 간절히 염원하는 저희 연구소의 바람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까 북문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가 바로 남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수용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용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 주변에 좀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음식점이라든지 한밭집이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그 현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지금 보시는 데는 수용지역 원삼 SK 하이닉스 126만 평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요런 지역, 이쪽은 이제 남문 쪽이 생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기에 노은인네 행복한 밥상이라든지 한밭집들이 이제 질비하게 들어서는 것이 바로 여기 중릉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릉리에 보시면은 오른쪽에도 벌써부터 한밭집을 준비하시는 그러한 여러 간판이 붙어 있는데, 맛들 한식 뷔페라든지 저쪽에 보시면 SK 한식 뷔페라든지 또 여기 나와 있는 왼쪽에 보시면은 호랑반점 옆에 또 청북식당 한식 뷔페 이렇게 해서 이런 쪽이 앞으로 개발이 계속적으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원삼 SK에서 발전을 위한 북쪽에서 남문 쪽으로 통하는 도로를 여러분들에게 직접 촬영을 해드렸고요. 저기 왼쪽도 개발 현장도 공장이 있었는데 싹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 앞에가 일자 눈썹 김미화 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블루원 골프장이 되겠고요. 일자 눈썹을 김미화 마을 루켈 카페까지 해서 오늘 5월 18일 광주 민주항쟁을 기념도 하고, 그리고 이 주변 지역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의 앞에 촬영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원삼 SK 하이닉스에 투자를 원하시는 분은 우측 상단에 저의 연구소로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투자의 방향은 물론이거니와 어떠한 쪽으로, 유명한 포수는 아무데나 총을 들이대지 않습니다. 바로 길목에 서서 사냥감을 누리듯이 진정한 부동산 투자 전문가 또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은 저의 연구소의 문을 두들겨서 저와 같이
길목에 서서 투자의 길목에 서서 투자의 핵심을 그 잡을 수 있는 저희 연구소와 함께 부동산 투자로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2024년 5월 18일 남과 북을 원삼 SK 하이닉스를 연결하는 그러한 그 동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항상 저희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늘 또 저희 동영상 힘차게 SK 하이닉스 개발과 함께 모든 투자자들도 부자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